안녕하세요. 팔곡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픽사베이라고 무료 동영상 소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장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무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모바일에서 주로 이제 다운을 많이 받는데, 별도로 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다운을 받을 때 무슨 제약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진 보고 또는 비디오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 마음에 드는 비디오 딱 골라가지고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물론 무료가 아닌 비디오도 있어요. 뭐 스폰서 비디오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이 싹 무료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제약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운을 받을 때 뭐 회원 가입을 해라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무료 동영상 소스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픽사베이입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름도 쉽죠? 픽사베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픽사베이 첫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뭐 그냥 뭐, 뭐 운동. 아마 음식 합시다. 음식. 자, 그럼 이렇게 아주 선명한 그 음식 사진들이, 음식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또 비디오도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비디오는 이제 짧습니다. 전부 다 1분 이내, 10초, 20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 비디오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 뭐 저작권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굳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 그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뭐 한두 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명, 20명입니다. 한 10배는 늘었습니다. 취미 삼아서 동영상을 만들고 또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 이제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또 부각이 된 것이 바로 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음악, 비디오, 이미지, 그것뿐입니까? 글꼴, 글씨, 책까지 모든 것이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아무 사진이나 갖다가 쓰면 저작권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픽사베이라고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